아들이. 네. 아저씨 말 한마디면은 훈련받은 군대가 움직이듯 일사천리로 행동하는 돼지군단. 목숨이라도 걸리는 듯 필사적인 영양보충에 정신이 없는데. 저돌적이네요 아주. 그렇게 종일 돼지들 곁에서 돼지들만 챙기던 아저씨. 모처럼 돼지 아닌 다른 것에 눈길을 돌린다. 아, 그럼 심심한 게 좋나. 뭘 캐셨어요? 만족한 미소와 함께 순식간에 섭취되는 뭔가. 뭐예요? 아, 그러니까 땅속에서 뭐. 뭘 캐셨는데요? 아, 지금 드시는 게 뭐예요? 약초? 곰뱅이. 네? 곰뱅이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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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. 아우. 생활 이보다 더 맛좋고 바람직한 건강식은 없다. 너무 커요. 나름 확고한 철학이 담긴 자신만의 영양 보충법이라는 게.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요? 통째로. 나무에 있는 벌레는 다 먹어.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말하는 거 뭐 천연 기념물이니 뭐니 해서 나라에서 먹지 말한 건 또 안 먹거든. 그렇다면 별난 간식 즐기는 아저씨 주식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? 궁금증 증폭하는디? 깻잎 아니에요? 기대와는 달리 잠자코 깻잎 듣기만 반복하는 아저씨. 반찬 하려고 심었지. 아 이거 드시는 거예요 이거? 이거 깻잎 반찬 좋잖아. 맛있죠. 온 산과 밭, 초토화가 취미인 녀석들. 용케도 깻잎만은 노터치. 아, 이거네요. 그렇게 은혜 갚은 돼지 덕에 순조롭게 찾아온 아저씨의 식사 시간. 좀 밥이 지워지겠어요. 근데. 이거 돼지가 다 입에 막 물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? 그러지. 이건 지금 저 바닥에서 지가 돼지가 집을 저 큰 놈이 입을 여는 게 찌그러진 거야. 불 약한 쪽 있잖아. 떠들락떠들락. 어머. 되네요. 진짜 밥이 되네요. 옛날 나도 저거 피부 좋을 때는 그 버짐 같은 거, 알레르기 같은 게 있었거든. 근데 요저 흙 묻히고 똥 묻히고 사는 데는 없어져 버려요. 돼지들과 함께하는 생활이 자신의 행복뿐 아니라 건강까지 지켜준다고 믿는다는 아저씨. 그리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등장하는 아저씨 건강의 은인 돼지 군단들. 가만 있어봐. 나 좀 먹자. 밥도 먹게. 아니. 이놈 담가. 담. 그냥 다 줘버렸어요. 삐지셨어요. 식사도 못하시네요. 나 지금 밥 먹을 때 쫓게 다녀야지 뭐.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가진 모든 것을 싹 다 퍼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녀석들. 내가 부산 남포동에서 요리사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식당까지 했었는데 그 식당도 망하고 뭐 세상도 별로 그냥 내 사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조용한 곳에 온다고 온 게 이렇게 됐네. 한때는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던 아저씨. 잘 되던 사업 중에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도망하듯 찾았던 고흥의 한 산골. 꿈에 돼지가 딱 나한테 두 마리 오더라고. 그래서 두 마리 왔는데 여동생이 두 마리 사줘가지고 이렇게 불어나 본 거예요. 돼지는 밀어내다가 했는데 절대 밀어낸 게 아니더라고. 그리고 뭔가 저 나하고 좀 맞는 것이도 있고. 돼지와의 첫 만남은 우연하게 이루어졌지만 녀석들과의 동거가 길어질수록 그것이 운명임을 되새긴다는 아저씨. 언제나처럼 아빠 침실 문 밖에서 자리 잡고 꿈쩍 않는 돼지 녀석들. 근데 이렇게 돼지들이랑 같이 이렇게 틈에서 주무시는 거예요? 그러지. 돼지하고는 자식이나 같으니까.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 그런